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참 방심하다가 이렇게 내가 농사를 완전히 망치고 마는 게 계숙가스피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나가시던 농민 일일이 뽑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씨앗이 날리게 되면 자기뿐만 아니라 주인 주변의 그 농민들에게도 비상이 걸립니다. 내 혼자 농사를 망치는 게 아니라 멀쩡한 죄 없는 이웃까지도 피해를 주게 되는 이게 바로 계숙값입니다. 그래서 계숙값 방지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숙값은 왜 이래 잡소입니다. 정말 징글징글하죠. 꽃피기 전에 제초제를 써야 됩니다. 반드시 꽃피기 전에 써야 됩니다. 오늘은 정말 마늘 농사를 완전히 망쳐놓은 계숙값 해결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숙값을 잡는 염라대왕 뭐가 있는지 제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양파에만 쓸 수 있는 건 라쏘와 알라와 알소라가 있습니다. 양파에만 쓸 수 있는 것은 라쏘와 알라와 알소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시메와 밭대왕이 있습니다. 마늘에 쓸 수 있는 건 아시메와 밭대왕. 그리고 양파와 마늘에 공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사리와 아파론이 있습니다. 한사리와 아파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초제는 양양을 적용 작물을 반드시, 그리고 양양은 시방에 적힌 대로, 그리고 적용 작물도 시방에 적힌 대로 확인하고 반드시 고기에만 써야 됩니다. 양파에 쓰는 거 마늘에서도 안 되고 마늘에 쓰는 거 양파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제초제를 혼합하여 살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초제만 쓰라는 거죠. 제초제에다 다른 제초제를 섞어 쓰지도 말고 제초제에다 살충제나 살균제를 섞어 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잡초연구실 063-238-3320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유럽이 원산인 계숙갓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날 수 있다 하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숙갓은 민들레처럼 털이 달려있는 씨앗이 펄펄 납니다. 그래가지고 바람을 타고 멀리멀리 이웃으로 퍼져나가서 전파력이 대단한 잡초죠. 아, 최근 겨울 재배지에서 이 피해를 점점 키워가고 있습니다. 전남은 신안과 무안, 제주도는 전역, 그리고 경북은 청송과 영천, 그리고 강원도 태백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마늘과 양파 등의 겨울 작물 재배지에서 주로 발생하며 제주도는 전역에서 따뜻하니까, 그리고 경북에서는 겨울 작물 재배지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늘과 양파뿐만 아니라 가수원, 사과포도 가수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숙갓은 제초제로 살포를 죽인다 치죠. 죽고 나서도 그 씨앗이 펄펄 날아가지고 퍼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계숙갓은 꽃이 피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 마늘과 양파에서는 이 제초제를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과수원 같은 데서는 비선택성 제초제를 갖다가 확 뿌려가지고 완전히 죽인데 언제 죽인다? 꽃이 피기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늘밭과 양파 가손의 골칫거리 계숙값 방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